오늘 부르는 얼굴로 변신하는 뷰티템과 메이크업입니다. 이걸 써보면 이것의 노예가 된다고 해요. 완전 빠지는 거지. 페로몬 향수. 맞아, 영도에서 건너와. 클럭할 때 뿌리면 팔목이 없어져요. 관상이 더 좋아지는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잡아서 이렇게 뜯어주시면 클럭을 넣어서. 위험해, 위험해. 이렇게 귀를 저렇게 하는 건 처음 봐요. 이 솔로요? 초 간단히 팔레트 하나로 낮이 밤이 인매가 깊고 그윽하게. 더 리얼하고 더 놀랍고 더 속 시원한 더 달콤한 뷰티 꿀팁 방송 뷰티 스테이션 더 쇼. 와. 저희 같은 직업군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잖아. 그렇죠. 그럴 때 제일 부러운 게 인상 좋은 사람. 아, 형처럼. 아, 호감 많이 가는 사람. 어, 형처럼. 아니, 나처럼. 아, 근데 진짜 인상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아, 그건 맞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쇼 오늘의 주제는요. 오늘 부르는 얼굴로 변신하는 뷰티템과 그 메이크업입니다. 와, 어, 말만 들어도 좋으네요. 네, 기대가 되는데 행운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 어디 가시면 안 돼요. 계속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제품들이 운을 부르는 뷰티템들입니다. 네. 럭키!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운을 부른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운을 맞게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다 써보고 싶네요. 관리하고 로또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운을 부른다고 하니까 좀 약간 럭셔리해 보여요. 그러니까요. 어, 그중에서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저는 이 보어팩? 네. 이거 하복시팩 그거 이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관상학적으로 얼굴 살이 쳐져 보이면 뭔가 이렇게 고집세 보이고 맞아요. 특히 얼굴이 칙칙하면 뭔가 이렇게 집에 왜 있니? 약간 이런 것처럼 약간 좀 기분이 걱정 있지 뭐 이런 것처럼 아닌데 네. 나한테 컨디션 좋은데 네. 요즘 컨디션 안 좋아 보인다 이런 소리 들으면 좀 약간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팩인데 주름 립의 관리뿐만 아니라 얼굴 라인 특히 붓는 라인 있잖아요. 다 공감하잖아요. 그쵸. 붓는 거. 붓기까지 관리할 수 있는 팩이에요. 맞아요. 네. 이 팩 많이 아는 게 연예인분들이 SNS에 시트지 붙이고 많이 인증할 만큼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팬네임이 바로 무슨 세포 클렌징 팩, 노예 팩이래요. 이걸 노예 써보면 팩? 이것의 노예가 된다고 해요. 완전 빠지는 거지. 아시죠? 이거 바르면 시트지를 탁 붙이면 산산처럼 뭔가 쳐져요. 우와. 얼굴에서. 근데 이거에 이제 매료가 되는데 네. 그러면서 약간 모공도 확 줄여주고 리프팅도 되고 안색도 맑아지고 약간 좀 일석 한 8주 정도에 일석 8주? 일석 8주 정도에 한 반응이 올인! 모든 힘을 확 오는 그러니까요. 약간 이런 것처럼 네. 이거 우리 아벨라 분들 중에서 좀 칙칙하고 부은 얼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있으면 좀 기회 드려볼게요. 한번 아 수영 씨 한번 해보시고 싶으세요? 수경 씨께 저희가 한번 네. 이 보어팩을 붙여볼까요? 붙여볼게요. 네. 순서는요, 처음에 세안하신 다음에 토너로 정리하시고 젤 바르시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일단 아낌없이 듬뿍. 꿀 같아요. 이게 사실 저도 혹한 게 비포 애프터가 가장 맞아요. 뚜렷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땡칠 때 놀랄 수 있네, 정말. 와, 이 정도면 좀 충분히 발린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소리 들리세요? 네. 사이다 따를 때 처음 소리 났다. 그 소리와 함께 피부 위에서 움직이는 약간 기포 터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네. 이게 산소가 지금 피부를 지금 그죠? 발생하면서 이 위에다 발라도 기포가 올라. 이러고 이제 30분 정도를 이제 기다리면 그쵸? 되죠? 네. 30분에 저희가 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 우리 아벨라 분이 이제 팩을 떼어내고 세안을 한 상태에서 지금 네. 자리에 앉아주셨는데 저희 옆에 사실 보이거든요, 그죠, 아, 장난 아니에요. 오. 피부 톤이 바뀌었어요. 아예. 진짜로. 아예. 너무 오바들 오. 하지 마세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아, 보시면 안 돼. 저 원래 오바한 스타일 아닌 거 아시죠? 내 피부가 정말 두 톤이 올라갔어. 두 톤이 올라갔어. 이렇게 올라갔어. 어, 다른 톤이 이렇게 올라갔어, 진짜. 돌려볼까요? 돌려볼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짜잔, 보세요, 여러분! 아, 진짜로! 굉장히 쫀쫀해졌죠? 네,
거야 순간. 원래 홍조끼가 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피부들은 정말 아까보다 월등히 맑아졌어. 맞아요. 네. 그리고 목톤보다 얼톤이 지금 조금 더 밝아요. 쫀쫀한 이렇게 쫀쫀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어땠어요 느낌이? 탄산 쏘는 느낌이 되게 신기했는데 계속 있다 보니까 시원해지고 확실히 쪼이는 느낌. 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톤도 잡고 모공도 잡고 붓기까지 잡으니까 뭐 그럼 허리가 없어요. 운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 이거 너무너무 궁금한 게 주사위같이 생겼어요. 이 맞아요. 뷰티템은 어떤 오늘 높여주는 뷰티템이에요? 40대가 되면 사실은 미간이나 이런 부분에 팔자 주름이 이제 깊어지기 그쵸.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느껴지는 이 마음은 뭐지? 정말 팔자가 생기면 뭔가 인상이 세 보이고 정말 나이 우악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우울해 보여요. 그러니까요. 볼록 리프팅 앰플? 그러니까 피부 속을 약간 이렇게 통통하게 채워주면서 볼륨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게 미간이나 팔자처럼 이렇게 바르기만 해도 그러면 딱 펴지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속을 채워주니까. 어머, 네. 편하다. 네. 근데 이 제품이 또 좋은 게 웬만한 리프팅 제품들은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제품은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특히 우리가 편하게 집에서 내가 그냥 땅땅땅 땅땅땅 그냥 딱 주사기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그렇죠. 이거 한번 써볼까요, 당장? 이렇게 앰플처럼 쭉쭉 나오네요. 네. 한번 누를 때마다 나오거든요. 조금씩 딱 바르기 편 정도까지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어머! 건져봐. 어머. 톡톡톡 해서 그 부위에 흡수시키시면 되거든요. 이 약간 질감이 어떤 느낌이냐면 콜라겐을 이렇게 짠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약간 쫀득쫀득 엄청 쫀득쫀득.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약간 꺼진 부위에 이렇게 그 부분에 이렇게 놓는 거 이렇게 하나. 아 지금 메이크업 많이 해서 발라보고 싶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제품이 안에 히알루론산이 맞아요. 들어있어서 굉장히 또 촉촉하고 처짐을 좀 방지해준다고 해요. 수분 볼륨을 만들어주고 나를 씻는 이거 바르고 물만 하면 되겠네. 그렇죠. 바로 서야죠. 또 아까부터 계속 눈에 들어왔던 게 요건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향수? 아니 이거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이템이래요. 여자 성분적인 애교살 있잖아요. 오늘은 보통 애교살 메이크업으로 만드는데 진짜로 만들어주는 아이템이거든요. 바르기만 하면 애교살이 생긴대요. 와 이거는 진짜 이템이에요, 이템. 그냥 애교살에 바르면 되는 거예요? 한번 발라볼까? 그쵸? 발라보자. 내가 대박이다 이거. 한쪽만 발라보고 이게 약간 여성분들 가슴 크림이잖아요. 맞아요, 그 원리예요. 가슴 커지는 크림. 그 지방을 모아서 약간 볼륨감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눈 밑에 약간 바르기만 하면 이제 눈 밑에 가슴을 모아줄게요. 그러면 집에서 셀프로 바르는 필러 같은 거네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느낌. 이거 약간 팔자 같은데 이렇게 발라도 그렇죠? 근데 약간 느낌이 뭔가 이렇게 울룩불룩한 느낌이 나요. 진짜? 좀 약간 두툼해진 느낌? 그 연예인분들 중에서 애교살이 있고 없고의 그 사진 봤어요, 고정 봤어요, 사진 봤어요? 없으면 확실히 정말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애교살이 진짜 필수 목록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올라온 것 같아요. 약간 플럼핑 효과가 있는 거야.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가 계속 뭐가 느낌이 계속 나요. 진짜 진짜 올라왔어. 화한 게 진짜 올라왔어. 진짜 올라왔어. 이쪽 반쪽만 썼어야 되는데. 진짜 올라왔어요? 진짜 올라왔어.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현 씨가 좋아하는 아이템. 네. 저는 뿌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이렇게. 또 나왔다. 또 이런다. 그만 뿌려라, 큰일 나요. 아니 근데 동현 씨 이렇게 많이 뿌리면 큰일 납니다. 이건 정말 왜 큰일 난 아이템이에요. 큰일 납니다. 이게 그 유명한 6초 향수 맞죠? 맞아요. 이거 뿌리면 이거 스튜디오에 모든 여성분들이 벌써 자세가 나 갑자기 동현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약간 이거 페로몬 향수 맞죠? 영도에서 건너 일단 본능을 자극하는 향수 그래서 이거 바르면 이제 이성들에게 호감을 사고 이 냄새로 인해서 저 사람이 달라 보이고 이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근데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왜요? 클럽 갈 때 뿌리시면 큰일 나요. 왜요? 클럽 갈 때 뿌리면 팔목이 없어져요. 저기요 이렇게 해서 팔목이 없어져요. 어머.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다 들었죠? 근데 제가 지금 근데 제가 이 페로몬 향수가 몇 개 있어요 집에. 근데 페로몬 향수는 특징이 좀 냄새가 많이 독해요. 남자 건 특히나. 그쵸. 이거는 그런 느낌이 하죠. 전혀 없어요. 약간 자극적이지 않아. 저도 페로몬 향수가 싫은 게 너무 뭔가 이렇게 팍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약간 그 딥테크처럼 좀 뭔가 프레쉬하고 그쵸. 약간 믹스된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또 이 두 향수를 믹스해서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쪽은 이거 한쪽은 이거 그래서 비벼서 이렇게 두 가지 향이 다른데 믹스를 하면 중성적인 향이 나는 거 아니야? 되게 매력있어 이거. 이게 약간 진짜 약간 사람의 약간 몽롱해지지. 나 그게 그려서 지금 나도 이거 올라가는데 마음이
그 가슴은 울렁울렁 거리는 약간 약간 시야가 살짝 흐려지고 그리고 약간 눈빛은 야 이렇게 되고 근데 이거 진짜 좋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네. 네, 지금까지는 호감가는 얼굴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운을 잡을 수 있는 뷰티템을 소개해드렸다면요. 네. 이번에는 딱 이 손만 있으면 없던 운도 확 끌어달릴 수 있는 핫한 네. 여자로 변신시켜줄 수 있는 선생님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저 이 두 분의 대결 생각만 해도 만만치 않은 대결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기대가 너무 되는데 네. 어떻게 운을 부르는 얼굴을 변신을 시켜주실지 궁금해. 딸려. 자, 한번 모셔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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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피스트 배은정 원장님.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 류현정 원장님 두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선생님 두 분께서도 굉장히 네. 보기만 해도 호감에 운 네. 되게 좋아 보이시는 그런 인상들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스타일 보세요. 머리 정말 웨이브 다 넣었고 옷도 하얗게 그지 없어요. 정말 운을 부르려고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팀을 나눠서 응원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두 분은 메이크업적으로 운을 불러올 거고 네. 저희는 선생님과 함께 그렇죠. 맨손으로 네. 저희는 도구 필요 없어요. 아. 맨손으로 해서 운을 딱 땡길 거거든요. 그죠, 그래, 원장님? 그 맨손으로 네. 얼마나 네.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봐. 네. 저희가 먼저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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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이렇게 뜯어주시면. 뜯어주시면. 바로 얼굴형이 슬림해져요. 원래 오른쪽이 더 예쁘신 거 아니세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수 없을까, 아닐까, 그래도? 한데. 낮에도 운이 있고, 밤에도 운이 있는 저희가 이 마사지 기능이니까. 너무 야한 거 아니에요, 낮이밤이? 저는 오늘 5분 만에 네, 일시적이 아닌 얼굴에 아예 그 운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관상이 더 좋아지는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5분입니다, 여러분. 네. 저희는 5분이에요. 지금 5분의 관상이 막 나요. 5분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금방 끝나요. 네. 우선은 부정을 빼기 위해서는 그 목에 귀에 모이는 노폐물이 목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네. 통로가 있어요. 이게 네. 바로 흉쇄유돌근이라고 해서 맞아. 이렇게 옆으로 살짝 돌리면 이렇게 날이 서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 흉쇄유돌근을 잡아서 이렇게 뜯어주시면 어우 뜯어요? 뜯어주시면 그 안에 이제 노폐물이 배출되는 림프관이 압박을 받던 게 딱 풀려요. 그러면서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게 림프가 팡팡팡 턱선이 슬림해지게 돼요. 목 뻑뻑할 때 마사지해주면 목도 풀리는 게 좋더라고요. 너무 좋죠. 네. 근데 지금 선생님 뭘 네. 들고 계세요? 아, 저 빨래 뜯게요. 뜯게는 지금. 제가 티슈를, 이건 네. 팁이에요. 네. 그럼 배려심. 지현 씨 표정 보이시죠? 겁에 질려 있어.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표정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딱 잡은 상태에서 빨래 뜯게를 이렇게 강아지 꽂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프진 않으시죠? 그렇게 안 아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시원한 듯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얼굴을 가볍게 네? 관상이 좋아지는 마사지를 해드릴게요. 칫솔을 사용하시면 되게 간편하게 마사지 하실 수 있어요. 약간 생활용 마사지네요. 마사지가 약간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로 네. 위치는 두 군데만 잘 풀어주시면 돼요. 귀 바로 아래 여기 이하 림프라고 해서 이 부분을 마사지를 하시면 노폐물이 채워져 있는 게 빠져나가는 이제 통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귀 바로 앞에 네 거기 맞아요. 그 바로 밑에 이 라인을 따라서 풀어주면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만 마사지를 잘 해주시면 얼굴 전체 근육을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잡아주고 귀 바로 아래를 부드럽게 귀를 저렇게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이 솔로요? 네, 솔로. 솔로 마사지. 제가 사실 칫솔은 좀 작아요. 좀 더 큰 소리면 더 좋고요. 요즘에 미세하게 약간 해주는 거죠, 근데 네, 그 힘 안 들이고 너무 강하게 하면 빨갛게 보고 오르니까 요즘 세안 브러쉬가 또 많잖아요. 맞아요, 그걸로 하면 너무 좋죠. 귀 앞쪽도 근육이 압박을 하고 있는 신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브러쉬로 이렇게 빼주면 바로 얼굴형이 슬림해져요. 이렇게 해서 가볍게 부종을 빼주시면 어머. 얼굴선이 훨씬 더 높아졌죠. 네. 대박. 예. 보이죠? 네. 우와. 턱에서 가라지는 목소리가 딱 빠지는 게 보이죠? 그렇구나. 제가 빨래 찍기 한 2분 꽂아놨어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저기는 슉 이렇게. 그리고 눈도 보면 원래 오른쪽이 더 예쁘신 거 아니세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수 없을 때 아닐까 그래서? 근데 여자들이 오른쪽이 예뻐요. 아, 눈동자나 그런 위치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우와. 아니 무슨 네. 리프팅으로 눈동자 위치도 잡을 수 있어요? 이 숟가락 있으면 가능하세요. 숟가락으로 또 네. 숟가락 넣어서 위험해 위험해 이렇게 세게 넣지 않으셔도 돼요. 살짝
약간 잠깐만 하면 이렇게 마사지하는 거랑 똑같은 그래, 거 그래 그래 시신경 그래 이렇게 어 근데 이게 진짜 시원하다 되게 시원하죠 어. 눈을 잡아서 눈을 막 하늘 시원하세요 너무 시원하다 아니 진짜 시원한데 제대로 해줬어야지 해드릴게요 그냥 되게 시원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보기엔 되게 기괴해요 아. 눈을 파할 것 같은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사방으로 다 풀어주시면 눈이 굉장히 편안해지고요. 목이 안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뻣뻣해서 안 돌아가시면 안 돌아가요. 이거 하시면 되게 잘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요? 네. 눈이 커졌어. 눈이 커졌잖아요. 그리고 네. 이 끝에 라인이 달라. 여기 라인하고 저쪽 라인하고 저쪽은 그죠. 여긴 약간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야. 아니, 정말 간단한 마사지로 정말 집에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정말 얼굴 라인을 변하면서 행운이 정말 그득그득 들어올 것 같아요. 오늘 네. 정말. 네. 어떠셨어요? 받아보시니까? 아 저는 얼굴이 이렇게 부어있고 막 이렇게 처져있다는 생각 별로 못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좀 심하네요. 받아보니까 다르죠? 네. 우와, 네. 안쪽이니까 더 표부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오늘 부르는 페이스 마사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관상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심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가짐이나 그 네. 마음이 얼굴에 다 표현이 되니까요. 항상 아름다운 마음을 유지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좋은 말씀과 또 좋은 네. 방법 가지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부르는 메이크업으로 변신을 시켜주신다고 나와주셨는데 정말 기대가 돼요. 초간단 립 팔레트 하나로 정말 낮이 밤이. 낮이 밤이. 낮에도 운이 있고 밤에도 운이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선보일 생각입니다. 와, 그러니까 너무 야한 거 아니에요? 낮이 밤이? 낮이 밤이 큰일 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팔레트로 하나로 변신을 시켜드릴 건데 이게 뭐 디자인 됐을 때 컬러도 자체도 밤에 파리의 시내를 걸을 때 그런 불빛에서 뭐 흘러나오는 그 금빛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베이스 메이크업은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아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이보리 같은 아이섀도우가 있잖아요. 요거는 먼저 눈두덩이를 깨끗하게 약간 도화지처럼 정리를 해주는 단계예요. 눈 아래 다크서클 있는 부분부터 해서 이렇게 넓게 이렇게 딱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색 브라운으로 눈두덩이 2분의 1 정도 되는 지점까지 발라서 눈매가 깊고 그윽하게. 아 선생님 그냥 아무거나 쓱쓱 칠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되는지 너무 신기해요. 어머 그러니까 제가 이걸로 밥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정말 메이크업이 여기 있는 팔레트에 있는 컬러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금방 연출돼요. 그리고 또 되게 센스 있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러스트를 해가지고 여기 낮, 밤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립 메이크업이 다 여기 다 표시되어 있어요. 퍼플 색깔로 눈꼬리 부분만 라인을 하지 않고 네, 이렇게 음영으로만 깊이감을 특히 퍼플색은 아무리 좀 연해도 진짜 힘든데 이렇게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약간 살짝 이렇게 깊이감 있게 이렇게 눈꼬리 부분을 좀 선명하게 해주면서 섀도우를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왜 우리 이제 연말 되면 파티 많잖아요. 크리스마스. 네. 또 우리 한창 파티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 진짜 이 팔레트 하나만 있으면 어떤 파티든 다 갈 수 있겠네요. 그윽하고 깊이감 있는 눈매와 거기에 이제 또렷함을 주는 1%가 필요한데 그걸 저는 라인으로 하지 않고 지금 이게 낮이잖아요 낮이? 그래서 여기 보이는 밝은 골드 컬러 있죠? 이걸 사용을 해서 이 앞부분 오 이쁘다 그 다음에 눈 앞머리 여기 위와 아래가 만나는 이 앞머리 정말 우와. 야구 여신 메이크업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눈앞이 저렇게 너무 이쁘다. 정말 약간 운이 갑자기 확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운빨 장렬.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음영으로 하니까 라인을 한 건가 안 한 건가 싶으면서도 되게 눈이 그윽해 고급진 눈빨. 나 기억났어. 눈이 약간 고급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골드 색상을 눈썹 바로 밑에 뼈에 하이라이트로 살짝 발라주세요. 근데 정말 골드인데 너무 이쁜 골드 와, 아니에요? 너무 막 정말 샴페인 골드. 막 금량 이런 게 아니라. 금량이 아니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낮이 아이 메이크업은 완성이 됐고요. 이게 지금 낮이란 말이에요? 네. 밤이는 어떻다는 거야? 제가 또 여기서 밤이는 퍼플 색깔인데 좀 더 부드러운 핑크, 그쵸? 핑크빛같이 감도는 이 색깔을 좀 더 얹을 거예요. 아까 그 브라운 발랐던 그 위쪽에 약간 핑크빛이 감도는 이 퍼플 섀도우를 조금 더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되게 진한 색깔 있죠? 네네. 요거를 이제 아이라인 하지 않고 그냥 이 섀도우만으로
아이라인의 효과와 함께 눈을 훨씬 더 또렷하고 깊이감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섀도우를 이용하면 더 자연스럽게 잘 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골드 포인트 이렇게 두 가지 줬는데 밤이도 골드로 포인트를 줄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눈을 감았을 때 눈동자가 딱 있는 이 부분 있죠? 네네. 거기를 골드로 살짝 살짝 밝혀주는 거. 네. 불을 딱 켰을 때 불이 반짝하듯이 여기 윗부분만 어떡해. 살짝 밝혀주세요. 어머, 이건 처음 봤어요. 눈 떠보세요. 그럼 여기가 반짝반짝 보이죠? 그래서 오, 예뻐! 오, 예쁘다. 예뻐, 예뻐!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입술 메이크업을 할 건데 여기 보면은 약간 이런 핑크 베이지 톤의 이제 이렇게 립밤 네. 이렇게 약간 레드 네. 계열 레드. 네, 두 가지를 믹스해서 요거는 나지 레드도 섞어서 바르니까 그냥 핫 레드가 아니다. 훨씬 더 약간 핑크야. 이제 여기서 이제 밤이 립이 밤이가 되면은 여기 되게 이 진한 흑장미 색깔 같은 이 컬러가 있죠. 요거를 활용해서 바르시면 되는데 입술 안쪽에 투톤으로 발라주세요. 약간 장미꽃을 살짝 머금은 그렇죠. 예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자면 아까 이제 제가 썼던 이 립 제품 있죠. 네. 요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혈색을 좀 주는 발그레하게 정말 되게 잘 익은 복숭아처럼 이렇게 뭔가 탁 빛이 올라오면은 훨씬 더 인상이 좋잖아요. 그래서 웃을 때 볼록 나오는 이 부분에 손가락을 사용해서 이 립 제품을 살짝 발라주세요. 톡톡 두들겨서 마치 볼터치를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홍조가 예쁘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눈에 힘을 줘서 메이크업을 했는데 볼이 이렇게 발그레해야 하니까 굉장히 막 띄어 보이면서도 그런 막 고급스럽고 그런 우아한 느낌도 있고 그쵸.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저의 이 팔레트를 이용한 행운을 부르는 운빨 좋은 메이크업 고급진 운빨 메이크업 완성됐습니다. 와. 저도 이 운빨 메이크업 진짜 받고 싶은데 네. 모델분께서는 이렇게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오늘 뭔가 행운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마법의 소원을 가지신 두 분께 저희가 다양한 행운을 부르는 메이크업 또 호감 가는 얼굴로 만드는 뷰티 팁을 이렇게 저희가 전수를 받아봤는데요. 너무너무 저희가 오늘 좋은 시간을 가졌잖아요. 네. 올 남은 한 해를 아주 운을 꽉꽉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저에게 좀 멋진 행운을 가져다 주신 두 분 선생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벨라 분들께도 행운을 부르는 아이템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도 좋아요. 예, 오늘 뷰티 스테이션 더 쇼. 오늘은 운을 부르는 굉장히 다양한 뷰티템을 알아봤는데요. 네. 와우, 갈수록 우리 더 쇼가 이렇게 브라이어티해지고 다양해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뿌듯해 죽겠어요. 정말 오늘에 있는 행운의 아이템과 행운의 팁만 있으면 그냥 올 내년까지 운 가득가득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 주 뷰티 스테이션 더 쇼를 보고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꼭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네, 매주 추첨을 통해 스페셜한 선물을 드립니다. 와. 뷰티 스테이션 더 쇼 다음 주도 예뻐져서 만나요. 안녕. 우후. 대박 축하해요. 이거 두 분? 응원.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